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인성교육 내용은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입니다. 그림 속의 할머니가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교통약자 배려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통약자 배려석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타기에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교통약자 배려석을 정해두고 양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둔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림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래요.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그림 속에 나와 있을까요? 배가 볼록하게 나온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께도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림 속의 사람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뜻일까요? 맞아요. 허리나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께도 자리를 양보하도록 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림 속에 나와 있을까요? 다리를 다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약자를 뜻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어른이거나 학생일지라도 몸이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림 속에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요.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아기들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들, 다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요?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점이 있어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들은 버스, 지하철, 기차를 사용할 때 위에 사진 속에처럼 핑크색으로 꾸며놓은 자리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나요? 이 자리는 우리가 배웠던 교통약자들 중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빈자리가 없더라도 이 핑크색 자리를 비워두고 임산부들이 탔을 때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약속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인성교육 내용을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퀴즈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림 속에 교통약자 배려석이 아닌 일반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교통약자 배려석이 아닌 자리라도 교통약자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앉아도 되는 걸까요? OX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몸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배려석이 아니더라도 자리를 양보해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인성교육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